여행 갔구나. 거기서 이제 엄마랑 얘기를 하는데 되게 너무 오랜만에 엄마랑 하루 종일 붙어 있어 본 거예요. 아. 근데 엄마가 근데 당신의 거기서 모습을 알고 같이 그냥 노력하고 시도를 하면 되는데 대화를 당신의 제가 또 어린 마음에 엄마한테 알고 엄마랑 다신 여행 안 하겠다 엄마랑 대화도 하기 싫다 그랬거든요. 엄마는 내 말을 듣지 않는다. 항상 엄마 하는 말만 한다고. 근데 다 제 걱정이거든요. 그치. 사소하게 뭐 누나가 조용히 그 다음날에 여행이 끝나고 집에 와서 하는 말이 엄마가 되게 오랫동안 제가 그냥 넌지시 지나가면서 한 말인데 되게 오랫동안 우셨다 하더라고요. 그렇게 깊은 의미도 아니었거든요. 그러니까 전혀 울 생각도 없었고 무슨 얘기하지 생각했는데 제 차례가 오니까 상관이 가슴에 있는 거야 그 얘기가. 속에 마음속에 이렇게 담아두었던 그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. 예. 사람들의 시선이나 사람들이 무서워지기 시작하더라고요. 분명히 제가 회사에 들어오기 전에는 제가 동네에서 제일 노래를 잘 부른다고 생각했고 노래하는 게 정말 즐거웠었는데 당신의 모습을 알고
지내. 왜냐면 내가 없었으면 목소리를 알고 당신은 향기를 알고 기대했는데 네 안 떨어져요 사실 3일 동안 공연을 하면서 너무 행복했는데 너무 행복해서 무서웠거든요 저는 전화번호 제가 어제 원수들 한 명도 안 뵌 끝까지 데려가기로 약속했는데 당신 추억하는 날이 오더라도 원스 마음이 전부를 기억하고 우리 마음이 전부를 기억하니까 많아져가도 기억에 있으니까 괜찮겠다 난 여전히 당신을 바라요 마냥 당신의 모든 게 좋은 건 아닐까 슈퍼 눈물 난다. 어 그래. 매치오. 심장. 어 너무 슬프구나. 어 그래. 어 저 사람들이 너무 미워요. 저 사람들이 너무 미워요. 어떻게? 어. 푸기 된다. 아 왜 슬프지? 세상에. 나가고 싶어. 앞에 사람들이 많아요. 어, 앞에 사람들이 많고. 불들이 되게 많아요. 일단, 불로 자꾸 위협을. 매일매일 그렇게 철창 안에 갇혀있어. 아. 만약에 말을 안 들으면 어떡해? 얘들이? 난 여전히 당신을 몰라요. 모든 게 좋은 건 아닐까 나는 겁이 납니다 나는 겁이 납니다 알고 당신의 목소리를 알고 당신의 향기를 알고 당신의
당신의 전화번호를 알고 당신이